PD수첩 김정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수첩 조철영 PD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데뷔하고 싶다. 꼭 하고 싶어. 꿈을 이루고 싶고 이 꿈을 이루는 것을 또 점프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편집하셨죠? 예, 예. 같이 하셨잖아요. 연습생은 단숨에 스타가 됐고 프로듀스 101은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방송 끝난 날 팬들이 조작을 확신해서 진짜 빨리 지나가는 그리고 투표수로 투표차까지 구하고 그 투표차에 똑같은 동일한 숫자가 반복된다는 걸 발견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TV 프로그램이 뭐 조작이다 아니다로 압수수색 가고 국감장에서 거론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네. PD수첩하는 김정민 PD라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정말 끊을게요. 처음에 아이템 착수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실제로 취재 초반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되는 게 없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취재 기간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었던 덕에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누구 한 명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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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취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일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가 직접 카메라 앞에 앉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어요, 그렇죠? 카메라 앞에. 많이 조심했고 본인이 나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근데 취재 막판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네네네. 예, 마음이 변했던 뭐 계기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조작 관련해서 방송을 한다는 예고를 보시고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막 뉴스 그냥 신문이랑 인터뷰도 하고 하시니까 아 이거는 아빠한테 밀어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씩씩하고 네 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큰 용기예요. 어쨌거나 네. 자기가 다 알려진 인물로서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CJ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거가 쉽지 않을 텐데 생방송 당일 실제 투표했다고 인증한 사람만 5,100명이 넘었는데 방송에 나온 득표수는 겨우 2,657표.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승자가 아닌 탈락자가 실검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CJ ENM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제 회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보다시피 네가 1등을 하고 있지 않냐, 네가 승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널 위한 팀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아이돌학교 일반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뭐 해주겠다,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몇 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들은 데뷔를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데뷔를 못해서 조작 때문에 데뷔를 못했다고 해도 그걸 이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이 같이 동고동락해서 뽑힌 친구들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피해가 갈까 봐.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가치가. 근데 이 저희가 좀 몇 차례 기사나 저희 표현에서 썼지만 어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이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이렇게 뽑힌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분들끼리 싸워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그러게요. 연출됩니다. 무대에 이제 가족석에 엄마가 계셨고 처음으로 저를 보러 오신 게 아이돌학교 파이널 무대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본 모습이 제가 또 실패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제작진이 왜 출연자들의 가족을 불렀을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그 떨어지는 순간의 슬픔이라든가 좌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모의 리액션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지. 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잔인한데 진짜.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투표수 조작 논란에 대해 담당 PD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투표수 관련돼서는 담당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아닌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돌 학교 조작 논란은 그렇게 조용히
11명에 의한 90명 데뷔 리얼리티라고. 드디어 오늘 프로듀스 X101 101명 소년들의 꿈을 이뤄줄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It's showtime. 경연으로 단계별 진출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방식.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100% 시청자 투표로 결정되는 오디션. 휴일이었는데 한 뭐 10분 정도가 네. MBC에 직접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휴일이었어요. 네. 적극적인 팬분들 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상황까지 어쨌건 이슈를 끌고 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거죠. 일가족은 섭외를 해서 문자 투표를 시켰습니다. 200명 정도. 저도 300명 정도 영업을 시켰고 제가 뽑은 애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했던 건데 아 내가 사기다 국민 프로듀스라는 이제 말로 사기를 당했고 자 센터 선발전 최종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대의 가운데에서는 센터를 정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다른 회사 친구가 센터로 뽑혀 있었어요 원래. 시즌 내내 해오던 방식을 바꿔가며 첫 무대 센터를 다시 뽑은 건데요. 갑자기 이제 투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센터를 뽑아달라는 국민 투표 동료 메시지를 하는 MC 헤어스타일이 예 맞습니다. 예 정돈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급히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이게 방송인들은 이게 딱 눈에 네네. 띄는 것 같은데 인기가 진짜 많아서 당연히 X게 될 줄 알았는데 X에서 다들 그때부터 저희가 알았어요. 특정 연습생의 경우 매 회마다 방송 분량이 넘쳤다고 하는데요. 모든 예고에 거의 다 나와요. 1화 예고, 2화, 3화 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제작 발표회나 거의 모든 예고랑 비하인드에 다 나오거든요. 101명이나 출연자가 있고 그들끼리 분량을 나눠야 되니 뭐 누구는 더 받고 누구 덜 받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 이거는 오디션 그다음에 시청자들의 투표로 순위가 결정되는 걸 갖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분량의 밸런스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실인데요. 거기서 이제 통계학과 교수님과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1회부터 시즌4까지의 모든 회차를 다 일일이 분량을 분석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39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1인당 노출 시간은 16초 가까이 됩니다. 반면 그 데뷔한 11명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난 시간은 총 620초 가까이 되고요. 따라서 1회당 124초 돼서 비율을 보면 한 8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생방송 특설 무대가 마련된 인천 삼산체육관. 문자 투표는 일주일간의 온라인 투표수에 비례 문자 한 건당 7표로 집계가 됩니다. 보통은 문자 투표 뭐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문자 투표 집계하는 업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부조정실에다 설치해 놓으면 그 문자 투표 결과가 바로 화면으로 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는 그 CG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투표수가 올라가는 데는 빈칸으로 놔두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바로바로 이제 집계되는 것들이 숫자로 시청자들한테 전달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약간 달랐어요. 이 경우에는 그 문자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과 무관하게 제작진 PD 한 명이 부조정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혼자 엑셀 파일에다가 투표수를 일일이 기입해서 그 기입된 엑셀 파일 사진을 찍어서 부조정실로 보내서 방송에 노출시키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순위 프로그램이 이 투표수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한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투표수가 대중한테 공개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죠. 근데 굳이 한 사람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별도로 골방에서 엑셀 작업을 한다? 이거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유를 찾기 힘든 작업이에요. 아니 엑셀은 뭐고 골방은 뭐고 관리 투표를 관리한다는 건 뭐지? 그때마다 투표 집계를 했던 제작진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투표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어떤 방에서 혼자 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혼자서 좀 예민하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던 저 출연자들이 한 명 한 명이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취재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얘기들은 참 씁쓸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대중한테 노출되고 있는 상황. 이 박수치고 있는 분들, 이분들 다 탈락하신 분들인데 저기 오고 싶었을까? 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저기도 상당히 좀 많은 그렇죠. 스타쉽은 이번 경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압수수색을 직접 찍으셨는데. 아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소식 받고 가가지고 5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101은 1,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의 4분의 1은 CJENM이, 이들을 관리한 연예기획사가 4분의 1, 소속사와 멤버가 각각 4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1을 관리한 기획사 역시 CJENM의 자회사가 되면서 CJENM은 101으로만 약 2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CJENM은 대형 기획사들과 함께 음악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CJENM이 공연형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며 1년 동안 240여 차례 거리 공연을 하게 했고 스케줄이 끊긴 지 오래. 회사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데요. 소년에 있었던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CJ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급박한 집안 사정을 얘기하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음에 3억 5천이에요. 위약금이. 야 3억 5천 내라. 그냥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3억 5천이냐 하니까 1억 2천 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 친구가 저 계약을 갖다가 종료시키지 못했으면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년 계약이니까 2018년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25년인데 만약 군대를 간다. 그럼 그 군대가 고스란히 가산이 됩니다. 아,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2027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신 그 건물이 아까 나온 친구가 매니지먼트를 받았던 그 소속사예요. 간판 없고 규모 작고 문도 잠겨 있고 아예 뭐 주소지가 아마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엔터 쪽 자회사들한테는 일체 CJ의 C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연습생이 혹시 연습생이 뭐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뭔가 사고를 쳤을 때 CJ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아들에게 독이 됐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뭐 너도 PD첩이랑 통화했니? 뭐 네가 말했니? 뭘 말했니? 이런 류의 말들이 연습생들, 뭐 제작진들, 뭐 기타 이 방송 업계에서 계속 이제 누가 PD첩을 만났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CJ 그리고 뭐 Mnet 이런 쪽 관계자분들께서 그거를 궁금해하시거나 뭐 알아보려고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소리 자체가 뭐 누가 했는지 밝혀서 뭐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정의로운 그러니까 말을 한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습생들 얘기 보면 그렇진 않았어. 얘기 너 얘기했니? 얘기하지 마라. 이런 단속 들어온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아니 그니까 그 엠넷이나 뭐 엠넷 좋아요. 뭐 CA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단속하고 뭐 이렇게 너 했니 안 했니 궁금해 할 시간에 아이돌 학교 논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어떤 기자분한테 의견 없음이라고 이렇게 갔다는 거야.
이거 보시고도 의견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 궁금해할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조만간 또 답변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